삼가의 커피빈 하나 둘 선수들이 모이지 방송국 PD랑 성북동 PC방 하는 형이랑 직업이 뭔지 몰라 또 부산의 손형 이렇게 넷이서 오랜만에 모였어 여자 얘기를 시작해 막내답게 내가 이태원 바에서 너네 걸 칵테일로 샀던 쇼핑몰 모델 여자애랑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 갔다 온 얘기를 하니까 이 새끼야 미쳤나 네 주제에 무슨 호텔 니는 그냥 모텔 시덥다는 얘기하다 보면 슬슬 출동해야 될 시간이야 시동을 걸고 40km만 가면 경기도 넘어가는 터널이야 경부선을 타고 빨리 와 목적지는 경기 수원이야 어디 갈지 고민하지 말자 딱 지금 터널이야 수원까지 30분이면 벌써 주차장에 다 파킹 형 잠깐만 저 돈 뽑으러 왔다 이렇게 편의점 야 스탑 형 쏜다 우하. 우리는 빨간색 융단 계단에 줄 서 있는 남자는 기본 안주야 맞아. 우린 줄 없이 바로 입장해 hey. 장구가 룸으로 우리를 모시네 형이 왜 이리 늦게 오셨어요 주말이라 시간 제한 있는 거 아시잖아요 오케이 알겠으니까 맥주나 많이 넣어줘라 하는 거 봐서 더 챙겨줄게 일단 세 개만 넣어둬라 hey. 물주는 상석 형들은 안쪽 나는 계속 털어야 되니까 입구에 앉고 줄 담배에 눈이 따끔해질 때쯤 문을 여는 장구 엄지를 척 경부선을 타고 빨리 와 목적지는 경기 수원이야 어디 갈지 고민하지 말자 딱 지금 터널이야 나이도 깎고 무릎과 테이블 사이로 들어갔다 나왔다 화장실에 좀 갔다 온다면서 안 왔다 Oh no 벌써 2시 반이야 장구 불러라 파이팅 해전병 맥주병 없는 번호 경부선을 타고 돌아가 목적지는 다시 우리 집이야 어디 갈지 고민하지 말자 어차피 했었잖아 형 근데 성규 형 전화 안 받는데요? 터널 뭐야 이 새끼 또 아씨 나갔나 보네 터널 맨날 이 새끼만 돼